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구급의료 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가운데 병원을 못 구해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된 사례가 일주일 사이에 1천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4차례 이상 조회에도 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응급환자를 이송할 곳이 30분 이상 결정되지 않는 구급이송 곤란 사안이 지난달 20일부터 26일 사이 일본 전국 주요 소방본부에서 1,656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약 91%나 늘어난 규모다. 환자가 열이 나거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도 급증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실제로 사이타마현에서는 구급차로 이송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노인이 입원을 거부당하고 집에 머물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유족의 설명에 의하면 지난달 초부터 발열, 기침, 미각장애 등을 겪었지만 보건당국이 응하지 않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지 못하고 집에 머물던 사이타마현의 남성이 증상이 악화한 최근에야 국립병원에 응급 이송됐다.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이 남성은 입원을 요청했으나 보건소 측은 자택 요양을 지시했다. 그로부터 1에서 2일 사이에 남성은 급격히 상태가 악화해 다른 병원에 이송됐으며 지난달 27일 사망했다. 앞서 사이타마현에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자택에 머물다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경증 환자를 자택 대신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숙박시설에 수용하기로 방침을 전환했으나 의료 현장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마이니치 신문의 집계에 의하면 일본 경찰이 3월 중순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변사 등으로 처리한 사망사건 중에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노상이나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상담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 세타가야구에서는 지난달 11일 코로나19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회사 숙소에서 숨졌는데 이 남성은 열이 나자 보건소 상담센터에 여러 번 전화했으나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산케이신문은 이를 보도했다. 이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6일이 기한인 긴급사태 선언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일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긴급사태 기간을 1개월 연장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취재진에게 의료 현장이 가혹하고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7일부터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지구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로 긴급사태 연장 방침을 밝혔다.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총 1만 5천 명 선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470명에 육박하고 있다.